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캐스터 최가혜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부터 조금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이른 시간인데도 바깥이 좀 캄캄해요. 하지만 장분위기는 그래도 약간이지만 조금 빨강색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어떠셨나요? 컨디션 괜찮으셨나요? 네, 오늘도 그럼 오신 분들을 먼저 댓글창에 인사 한마디씩 나눠주세요. 네, 오늘도 존자님께서 먼저 오셨고요. 주식 100%님이 아 깜짝이야 놀랬음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도 존자님께서 역시나 일발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네, 존자님 축하드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 오늘이 어제자 생일부터 별자리가 뭔지 아시나요? 네, 어제 8월 23일이잖아요. 근데 양력 생일이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생일인 사람이 별자리 처녀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처녀자리의 연애운과 처녀자리 연예인들의 커플의 궁합은 어떤지 함께 알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생일이 언제신가요? 저는요, 11월 달 생일이어서 전갈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처녀자리가 있다면 오늘 내 섹시를 정말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녀자리는요, 일단 감정이 섬세하고요, 그리고 순수하고, 또 희생정신과 헌신적인 사명감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매진을 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연예인 중에 처녀자리 연예인은 누가 있을지 궁금해지시죠? 네, 오늘 일단 오신 분들, 네, 무조건님 안녕하세요. 네,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TSP님, 아, 배불러 존자님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식사 오늘 맛있게 하고 오셨죠? 네, 무조건님이 생일 없다고, 생일이 왜 없으세요? 생일이 없으신 분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녀자리 연예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 남자 연예인을 먼저 알아보면 은근히 많아요. 일단 영화배우 황정민 씨, 그리고 송중기 씨, 정경호 씨, 이종석 씨가 처녀자리고요. 윤상현 씨, 가수 정기고, 임교진 씨, 지코, 제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바로 빈지노 씨, 박명수 씨, 정유루 씨, 이진욱 씨, 키 씨, 서하준 씨, 이상순 씨까지 모두 처녀자리라고 하는데요. 아, 이 와중에 박명수 씨가 처녀자리인 거는 조금 의외긴 해요. 성격이 감정이 섬세하고 또 약간 순수하다고 한데, 네, 저는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남자분들의 성격이 어떻냐면 언뜻 보면 결벽증으로 보일 만큼 깔끔한 것을 좋아하고 또 주위 환경부터 인간관계까지 깔끔함을 많이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성이든 동성이든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 또 시청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여자 연예인이 이쯤 되면 또 궁금하시죠? 그쵸? 네, 드럼님이 가혜님 저도요 라고 하셨어요. 드럼님 안녕하세요. 네, 전자님, 가혜씨 여기 손님들이 옷장 엔돌핀 돌리려면 가혜씨의 웨이브가 필요하다고. 존자님이 손님 갑질은 아니에요. 헤헤헤 메롱이라고 하셨는데요. 아, 여러분의 이 웨이브 요구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진짜 여러분 진짜 지구 끝까지 웨이브 요구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걸 먼저 보여드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 연예인은 일단 소희연 씨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프터스쿨의 나나 씨, NS윤지 씨, 가인 씨, 또 김유정 양, 김가연 씨, 이하이 씨, 준이엘 씨가 있는데요. 처녀자리 여자는 여성성이 강해서 결혼 후에 현모 양처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처녀자리신데요. 어머니 사례를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더른이나 상사에게 예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처녀자리의 연애 타입은 어떨까요? 일단 처녀자리는 영화 같은 로맨스를 꿈꾸는 로맨티스트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사랑을 원하는 여성적인 별자리이기 때문에 처녀자리 상대에게는 오히려 너무 현실적으로 조급하게 다가가려 하면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모에 관계없이 외모를 잘 안 보나 봐요. 로맨틱한 사랑을 줄 마음이 맞는 상대면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꼴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를 공략했을까요? 네, 드럼님 히히, 네, 안녕요, 존자님 킥킥킥 가셨는데요. 그렇다면 처녀자리와 잘 맞는 별자리는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가 있고요. 안 맞는 별자리에는 사수자리, 쌍둥이자리, 물고기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처녀자리 연예인들의 커플 궁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둘 다 처녀자리인 연예인 커플은 누가 있냐면 임교진 씨와 소희연 커플이 있어요. 이분들은 생일이 단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일단 임교진 씨가 8월
29일생이고요. 그리고 소희연 씨가 8월 28일생이라서 둘 다 처녀자리 연예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두 분은 행동 양식이나 사랑법이나 가치관에 닮은 점이 많아서요. 친근하고 편안한 관계로 발전하기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또 결혼에 꼬리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신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서로 단점과 약점까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좀 주변의 조언을 많이 참고한다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남자, 여자 중 한쪽이 처녀자리인 경우를 봐야겠죠. 일단 최근에 가장 핫한 커플 중 하나라면 바로 송송 커플이 있는데요. 이 두 분 중에 누가 처녀자리일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송혜교 씨가 좀 처녀자리 이미지가 있는데 의외로 송중기 씨가 처녀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졌고요. 각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서로의 다름과 개성을 인정한다면 좀 서로서로 모자란 점을 채워주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송중기 씨가 저희 어머니와 생일이 같으시네요. 9월 19일이신데요. 어쨌든 이 두 분은 별자리 성향은 그렇게 겹치진 않지만 또 좋은 이렇게 관계로 발전해서 결혼까지 꼬리난 걸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커플은요. 요즘 JTBC의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으로 아주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효리, 이상순 커플입니다. 역시나 이 커플도 조금은 이효리 씨가 처녀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이상수 씨가 처녀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상수 씨가 8월 25일생이고요. 이효리 씨가 5월 10일생으로 효리 씨는 이제 황소자리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두 분의 궁합은 아주아주 최고의 궁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의 가치관이 세세한 면에선 틀리지만 근본적인 면에서는 일치하는 아주 최고의 궁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간의 말다툼이나 싸움조차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효린의 민박에 보면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제주도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이렇게 별자리 궁합이 잘 맞는 점이 또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행복에 젖어서 서로의 고마움을 잊는 일은 그래도 없어야 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처녀자리 연예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과연 처녀자리가 있다면 맞아, 나 참 저렇지, 또는 뭐 나 좀 저렇지 않은데 하고 공감하실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드롭님이 이상순, 이효리 씨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 잘하면서 사는 모습이. 여백님은 우리 가혜님이 궁합이 궁금하다고. 저는 정갈자리니까 다음에 좀 11월 달이 다가오면은 또 정갈자리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네, 존자님께서 송혜교 씨보다는 채가희 씨가 훨씬 예쁘다고. 아, 이거는 제가 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야 될 그런 말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뜨거운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처녀자리 연예인의 커플 궁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재밌는 내용 준비할 테니까 네, 오늘도 오후장까지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